목요일에 파티. 맛있네 안재. 정말 맛있어. 어제보다 그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어. 파티가 끝나면 여느 때랑 같은 시간. 이제 곧 기대하던 간식 시간. 오늘의 간식, 목요일의 간식. 맛있는 간식이 되는 것은, 맛있게 먹히는 것은, 그건 언제나 여행을 떠나는 그 아이. 어, 저 뭘로 저를 보냈어? 파이로. 고기. 이따다키마스. 매슈. 병 고쳐놓고 먹었어. 그러니까. 병에 걸린 목요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날. 단 한 명. 내 편이 되어준 건. 그였을 텐데. 부탁. 안지 들어줘. 넌, 과. 왠지 피곤해졌어. 난 이만 잘게. 안지. 감기 기운이 있나봐. 기침이 자꾸 나와. 아, 이게 쟤네들 한 명씩 잡아먹네. 벨, 무슨 일이 있어? 조금 지쳐서 그래. 벨, 오늘도 쓰러졌었고 무료하고 있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벨은 조금 편하게 있어. 밥도 조금이라면 걸러도 괜찮고. 아니야. 응? 널 굶길 순 없지. 아무것도 아니야. 안재호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딱히 무리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괜찮아. 오늘은 잠깐 잠이 부족해서 쓰러진 것뿐이고 어제도 그저께도 잘 못 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던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백신 보느라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지친 것도 그 일이야. 대체로 이런 곳에 갇혀서 지치지 않는 쪽이 좀 이상한 거지. 확실히 그렇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난 그럼 자러 갈게. 잘 자, 벨. 아, 벨도 피, 그러니까 쟤도 피 줘서 빈혈인 건가? 피를 굶어서 빈혈인 게 아닐까. 못 먹어. 아, 그런가? 못 먹어서. 프레첼, 치즈, 됐어. 저기 하고 올까? 응. 저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빵 부스러기를 주었다. 저봐, 얼굴이 보여. 나랑 뭐지? 결혼하는 거 같아. 어, 나랑 뭐 저인 거 같은데. 나랑 그 저인 거 같지 않아? 벨? 벨, 벨. 어. 나랑 벨인 거 같은데. 결혼하는 듯한. 둘이 껴안고 있는 건가? 근데 울고 있어. 어. 눈물이. 눈물이 있는데? 있어? 드림이라고 써 있는데. 뭔가 슬픔. 루이 형님 고맙습니다. 루이 형님 고마워. 또 뭐지? 뭔 일 일어나려고 그런다. 목소리? 살해당했어. 살해당했어. 아름다웠다. 달에는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 아이도 무자비한 그 녀석에게 살해당했어. 다음에 늑대가 먹는 건? 다음에 살해당하는 아이는 누구? 저기 신시야, 너도 그 녀석에게 먹힌 거지? 흥. 저는. 너가 흡혈귀니? 얘가 먹었나 봐. 어. 그래. 너가 먹은 거니? 내가 먹었. 앞으로 이 일. 내가 먹었나? 아, 그러니까 네가 먹었나? 응. Friday 더 악화됐다. Friday chicken. Fried chicken. 이게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니 지금? 아침이네. 뭔가 들렸던 것 같은데 목소린 벨가 벨 괜찮으려나? 뭐야 다 빨개졌어. 어 앞이 잘 안 보여. 어. 벨, 무슨 일이야? 안재! 안재인 거야? 맞아, 벨. 아까 비명, 벨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잠깐 저기서 사람을 잘못 봐서 말이야. 잘못 봐?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정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난 괜찮으니까. 알았어. 안재가 뭐가 바뀐 건가? 너 연기 되게 못한다.
너 연기 때문에 못해. 자연스럽게 그냥 읽으면 되는데. 어떡해. 왜? 자기 해봐. 섹시한. 어. 정말, 아니 무섭게 하려고 한 건데. 정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어 약간 억양을 줘야지. 너 자꾸 섹시하게. 자꾸 섹시하게. 섹시하게 하게 아니고. 어 어. 나는 약간 어.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어. 하려고 한 건데. 어 그래 그만. 잠깐 신시한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위에? 뿌예진 서랍장 위로 한번 가볼까? 나 앞이 잘 안 보여. 어. 아 저기 있다. 어 근데 쟤 완전 피 흘리고 있는 어, 것 같은데. 어 뭐냐? 어 뭐냐? 어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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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쪽에 계셨군요 나의 안재. 신시야 얘가 얘 피를 막 먹는 건가? 어, 그런가? 안재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멋진 아침이네. 그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양악한 게 터졌어요. 초콜릿 선반이 있다. 저기 앉아. 응? 지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 어 저기 안에 뭐가 있어? 저기 안에 흡혈귀가 있나? 그런가? 뭐지? 교환가긴 그대로고.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코인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했네? 포커? 코인은 어디서 구해야 되지? 어 뭐야?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아 코인이 부족하대. 아 해보고 싶다. 잠깐만 코인은 어디서 구해야 돼? 어 뭐야? 어 잠깐만 여기 뭐가 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함. 아름다운 건 월요일의 아이, 품이 있는 건 화요일의 아이, 울먹이는 건 수요일의 아이, 여행을 떠나는 건 목요일의 아이, 금방 파나는 건 금요일의 아이, 고생하는 건 토요일의 아이, 귀엽고 명랑하고 마음씨가 고운 건 쉬는 날에 태어난 아이. 다음번에 저 여자 유령이 주는 것 같은데? 저기 막 반짝거리고 있어. 원래 반짝거렸나? 어 여기는 시계. 원래 반짝거렸지. 홍차병 해진 책장. 어? 이런 느낌이었던가? 어 그게 뭐지? 닭. 남자 인형이 의자에 앉아있다. 어? 어, 남자 인형이 의자에 앉아있대. 여기 뭔가 이렇게 벨이랑 똑같은 인형 아니니? 꽉꽉꽉! 옷장 달력. 달력 이건 아까 봤던 거고. 그러니까 점점 폐가로 바꿔가고 있네요. 네, 융댕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우리? 무섭다. 어. 요정한테 말 다 걸어봤어요? 아, 요정한테 말 걸어볼까? 어 뭐야! 당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읽어. 흡혈귀가 찾아왔어. 우리들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흡혈귀가 찾아왔다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잘 만들었다. 저기 한 명 더 울부러 오지 않았나? 어? 벨,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아까부터 왠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대체 뭐가? 하? 어? 누구 상태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딱히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건 안재잖아. 그래. 어, 뭐야 이거 완전 맛이 갔어. 귀도 뾰족하고 얘 흡혈귀 맞아. 귀 뾰족해졌어? 어. 모자를 벗었어. 그러니까 뭐가 괜찮냐고. 음악. 응? 나 음악이 듣고 싶어. 음악 말이지? 알겠어. 음악을... 멋진 음악이어야 될 거야. 음악을 해줘야 되는구나. 어. 음악을 어디 가서 찾지? 그러니까 음악을 어디 가서 찾냐? 여기도 아니고... 위로 가볼까? 네, 클로에 레퀴엠 맞은 사람이 있어. 남자 인형? 어, 남자 인형? 어. 남자 인형. 아닌데. 닭? 어, 이 안에 뭐가, 옷장에 뭔가 있나 보다. 어라? 자물쇠가 걸려있어. 빵빵빵. 어떻게 하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당하기 전에 하지 않으면. 당당하? 우후후? 당당하후? 당당하후? 흡혈귀가 찾아왔고. 아... 저 열쇠는... 아까 인형 옆에 반짝여요? 아 여기 반짝인다. 어디?
뿌에서 잘 보이지 않나? 잘 보니 메모가 놓여져 있다. 어 이거 봐봐. 그자의 연령을 여기에 기록한다. 모야일 건 의미가 있는 걸까? 어 그러니까 흡혈귀 연령인가? 214. 야 너 비켜봐봐. 저기 가서 214. 214? 어. 왜 214지? 애들이 214래요. 아! 214 맞다! 왜? 아! 왜? 이거 봐 여기! 2... 1... 4... 아! 아 맞네 맞네! 어, 야 잘 만들었다 맞네. 저거! 네! 어... 대단한데? 어라? 자물쇠가 걸려있어! 열렸다! 낡은 오르골을 얻었다! 이건... 그립네... 옛날에 베리랑 나랑 자주 들었던 오글오글이잖아. 그래, 오글오글거리. 빨리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오글오글거리야. 오글오글. 오글오글거려서. 베일, 오글오글을 가져왔어. 이거 봐봐. 정말이네. 이거 옛날에 자주 들었던 거네. 뚱땅 뚱땅 뚱. 아니. 귀가 아파. 이상한 거 들려줘서 미안해. 아, 아니야. 기뻐 안재 고마워. 이건 보답이야. 쇼트 브레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래도 이거 어떻게 안 되려나? 뭐가 빠개진 것 같죠? 나한테 맡겨. 자 이렇게 어때? 들어봐. 정말 좋아졌어. 다행이야 고마워. 베일,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립네. 하지까시. 이거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그랬구나. 베일은 어머니 그다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상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다지 기억나진 않아. 그래도 그렇네. 그리워. 저기, 안재. 엄마는 왜 우리 집으로 시집 오신 걸까? 그런 성가신 집으로. 분명히 병에 걸려서 아마 그 때문일 거야. 이유? 그런 건 당연하잖아. 벨의 아빠를 좋아했으니까지. 만약 집이 성가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런 걸까? 하지만 난 아빠가 싫어. 아빠뿐이 아니라 벨. 어? 벨, 기억하고 있어? 옛날에 벨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던 일. 글쎄. 저기 안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벨은 강해지고 싶어? 그런데 벨은 기억 안 나? 벨의 어머니가 말해주셨는데. 어? 정말로 강한 사람이란 것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자신이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래. 그렇게 자신과 자신이 고른 길을 마지막까지 믿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벨, 강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한테 물으면 안 돼. 제대로 직접 생각하렴. 알았어 안재. 그래도 나는 빤지력이 더 센 사람이 되고 싶어.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날 괴롭히면 한 대 때려버리는 게 낫지. 저렇게 저런 걸로 강해지는 거는 왠지 정신승리 같아서 말이야. 알았어. 어쨌든 알았어. 안 돼, 벨. 솔직해서 좋네 뭐. 벨이 어른이 된다니 아직 무리네. 앞으로 20년은 더 기다려야 돼. 뭐? 그렇지 않아. 나도 앞으로 5년 정도만 있으면 법적으로 그 중요한 날이야. 언제보다도 커질 거니까. 나 내일 고래 잡으러 가. 그럼 배를 위해서 스타벅스 컵을 준비해 놓을게. 뉴욕커가 된 기분일 거야. 그래. 잘하고 와, 배. 이뻐질 거야. 지금 스타드머도 안 기뻐. 그때 기억이. 그때 했던 말을 가르쳐 준 건 말이야. 벨의 엄마야. 그때 말했었어. 벨의 아빠는 정말 강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벨의 엄마는 벨의 아빠를 정말 좋아한대. 강한 사람인가? 분명히 벨의 아빠가 엄격하게 보이는 건 아버지 나름으로 벨이 나아갈 길을 찾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얇은네. 안지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뭐야? 사람이 모처럼 위로해주려고 생각했더니 이젠 됐어! 흥치풍! 음악이 듣고 싶을 클리어 했다. 뭐지? 쟤네 아버지가 흡혈귀인가? 쟤네 흡혈귀 집안인가? 약간 이중인격이야 쟤. 어? 뭐야? 장난감 병정들이 막 나와있어. 영국 근위병들이. 작은 병정들이 들어서 있다. 만져볼까? 응. 어? 꺄! 꺄!
뭐야 이건? 어, 뭐지? 어, 뭐야? 어. 쫓아오잖아? 우리를 만졌어. 아,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뭐지마! 야! 야, 머리도 아, 똑같이 만져주겠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뭐야, 만져 죽는 건가? 작은 평정씨가 10명, 밥을 먹으러 갔더니 한 명이 목이 막혀 남은 건 9명. 뭐지? 아... 어, 뭐냐? 뭐야, 이래 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거써. 베란데. 아! 어? 이러면 들어오지 못하겠지? 어? 죽은 건가? 안 죽었네? 아, 머더구스의 노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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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어! 야, 우리도 만져줄 거야! 왜 너만 만지는 거야! 하지 마세요!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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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만져줄 거야. 왜 너만 아, 만지는 거지? 마. 아, 뭐야, 또 뭐야. 아, 또 걸렸어. 작은 병영씨가 9명, 어? 밤을 샜더니, 한 명이 늦잠을 자서 남은 건 8명. 어, 뭐야,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명씩 부딪혀봐야 되나, 쟤들이랑? 그런가? 어, 저 나갔다. 어, 이쪽에 또 있어. 어, 뭐야? 어, 가리지 마. 어! 작은 병영씨가 8명, 대번주를 여행하고 있었던 한 명이 그곳에서 산다고 말해 남은 건 7명. 한 명씩 부딪혀야 되는 거 어, 같아요. 한 명씩 부딪혀야 되나 일부러? 아, 전부 다 사는 7명 장작을 패고 있으니 한 명이 자신을 두둥강 내버려 남은 건 6명. 에? 자기를 두둥강 내버려? 작은 병영 씨가 6명 벌집으로 놀고 있었더니 한 명이 벌에게 쏘여서 남은 건 5명. 어, 5명이었어. 다 부딪히는 거 맞나? 법을 공부하고 있었더니 한 명이 대법관부에 들어가 남은 건 4명. 작은 평경씨가 바다로 나갔더니 한 명이 청아에게 삼켜져서 남은 건 3명. 청아한테 삼켰대. 어. 동물원을 걷고 있었다. 한 명이 커다란 곰에게 껴안겨져서 남은 건 2명. 어, 어두워졌어. 작은 평경씨가 2명. 햇빛을 받으며 앉아있었더니 한 명이 타버려서 남은 건 1명. 마지막이다. 어어, 아래. 어, 도망간다. 됐다. 작은 병영씨가 한 명, 마지막으로 남겨지네. 뭔가 무서워. 자기 목을 매달아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헐... 어, 없어진 걸까? 하지만... 뭘까? 이 광경? 왠지 본 기억이 있는 듯해. 도망치고 도망쳐서... 어라 이건? 아까 병정들이 떨어뜨린 걸까? 밀크레이프를 주었다. 오, 어, 안재. 틀려 그건. 가. 안재는. 어? 뭐야, 쟤 왜 저래? 왜 저래, 이상해, 무서워. 어, 다 미쳤어. 여기 정상이 한 명도 없어. 아, 배고프네. 이 와중에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고프다니. 안재, 먹을 거 가져왔어. 제 얼굴이 어떻게 된 어, 거야, 배? 머리, 얼굴이 다 저기 됐어. 딱히 아무것도 아니야. 안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오다 넘어져서 그래. 그치만...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잖아! 됐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에이... 미안해... 아,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자, 식사 시간이네. 즐거운 파티의 시작이에요. 프라이데이, 프라이! 어. 치킨 프라이. 맛있겠어. 으흠. 내 얼굴도 점점 피가 나기 시작했어. 파티가 끝나면 어느 때와 같은 시간. 이제 곧 기대하던 간식 시간. 아, 두렵다 두려워. 또 그 무서운 늑대가 우리들을 잡아먹으려 온다. 오늘의 간식은 금요일의 간식. 맛있는 간식이 되는 것은. 맛있게 먹히는 것은? 신시아 용서해주세요! 어? 이따다키마스. 병이 점점 악화되는 금요일. 모든 세상이 이상해졌다. 아니, 이상한 건 처음부터? 안재 사실은 알고 생기는 일이. 슬슬 잘까? 어, 드디어 마지막으로 향해가네.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어, 벌써 1시간 다 됐다. 교환할 과자 있나? 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어. 들어갔다 갈까? 밖으로 가요. 어, 그럼 도대체 뭔 내용으로 끝내려고 이러냐? 그러니까. 근데 얘도 이상해. 이거 이해차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해차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쟤네 둘이 있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는 듯한 되게 사이좋아 보이는 그림인데. 잡을까? 안 자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잘 자. 어. 어? 왠지 잘 수가 없네. 오늘은 다들 어떻게 된 걸까? 이 소리는 뭐지? 어, 그럴게. 어, 나 진짜 잘 보이지도 않아. 어, 뭐야? 칼 갈고 있나? 어? 뭐야 이 소리? 베렌트는 어? 나이프를 갈고 있다. 벨,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잖아. 조금 잠들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 나이프 날이지? 뭐 그렇지. 어째서? 이 집엔 위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저기 벨, 위험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총도 필요 없잖아. 아,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야. 내버려둘 수 없어. 어째서? 이 집 안에서는 쓸 예정 없잖아? 그러면 필요 없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한 거야. 설마... 아니야, 그런 일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그러고 보니 갇혔다는 걸 알았을 때 벨 정말 침착했었지. 평소라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려고 했을 것 같은 벨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남자애가 여자애가 흡혈귀인 것 같아. 마침내 내일 여자애가 흡혈귀인 걸 알아서 남자애가 죽이려고. 그래도 친구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닐까? Saturday, 토요일. 토요일은 죽는다고 그랬어. 오늘? 아침이네? 어라? 아무도 없어.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이야. 벨은 어디 있지? 거기야? 벨은 어디 갔지? 드디어 죽는 날이네. 벨! 벨! 어? 어? 벨 어디 있는 거야?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어, 시계 소리가 되게 크고. 어? 벌써 끝났나? 안재. 안재. 안재 나의 안재 목물랑처럼 바지런한 안재. 어, 내 다리 흔들지 마. 저기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는 벌써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걸. 눈치채셨죠?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뭐? 아씨 싫어. 멋진 파티, 과자 파티, 사실은 이상한 파티. 이제 그만해.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의 프로그램. 이 작은 새의, 진짜 작은 새, 네, 작은 새의 목소리를 찾으신 분들 모두 지금 우리 패널분들이 3번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너목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3번 비슷합니까? 일단 저는 뭐 1번, 2번, 3번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지금 1번